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바구니 들고 대기하는 어린이 손님들. 꽃은 펜지 꽃이라는 꽃을 딸 거고요. 총 세 송이를 딸 거예요. 몇 송이요? 세 송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꽃을 딸 때는 아이들이 꼭 받침을 잡고서 송이 세 딸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세요. 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실게요. 자, 쭉쭉쭉 들어오세요. 한겨울에 만나는 화사한 꽃이에요. 빨간 꽃, 노란 꽃, 하하, 가득합니다. 기분 체험이 매달 달라요.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꽃핀을 만들어가는 이 바구니가 필요해서 이 체험물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비누 만들기를 위해 직접 작물을 따며 촉감과 향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농작물과 친해집니다. 우리는 완성한 것 같아요. 봐봐. 자, 어머니 또한 세계를 다산지구들은 앞으로 오시면 비누틀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쭉쭉쭉 와주셔서 비누틀 받아주세요. 이쁘게 배열하신 후에 카운터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배열하실 때 꽃은 아래를 보도록 이렇게 배열해 주세요. 출발. 감사합니다. 치 꽃 딸 때 어땠어요? 꽃비누 만들기 대신 다른 체험을 선택한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제서 따도 된대. 아하! 방울토마토 밭이네요. 먹어본 적은 있어도 넝쿨에 열린 건 처음 본 방울토마토. 세게 잡아당겨. 옳지. 이것도 있나 봐요. 방울토마토 이렇게 따본 적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이렇게 따니까 어때요? 과연 어린이의 대답은? 괜찮다, 괜찮다. 재밌어? 방울토마토를 직접 따보는 재미. 책에서만 보던 토끼한테 직접 먹이를 주는 재미. 느림보 거북이가 당근을 잘 먹는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는 재미.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구니를 들고 손자탕 바닥으로 찍은 거를 보여주세요. 새로운 체험을 하러 모인 사람들. 아이들에게 귀여운 앞치마를 매주는데요. 무슨 체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흰천이 거치고 우르르르 고사리 손님들이 흙을 파헤치자. 감자입니다. 감자. 여기 저기 감자가 풍년입니다.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네, 감자요. 그거랑 짜 먹을 거예요. 상자 텃밭 캐기 체험. 실제 감자밭에 수확 체험자들의 의견을 모아 개선한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감자를 직접 저희 농장도 캐기 체험을 처음 해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홈이 들고 캐다가 벌레가 나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놀라고 이 체험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자를 수급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흙을 맞을 기회가 없으니까 오감 체험이면서 감자가 땅속에서 사는 이런 채소다 정도만 알려주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체험을 세팅했는데 좋은 반응으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감자가 땅속 작물이라는 것도 배우고 놀이터에서도 만질 수 없는 흙 만지기도 실컷 해봅니다. 식물들도 볼 수 있고 좀 더 애들이 뭐 촉감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애들 발달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 것 같아. 아, 네. 그래요? 생애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 한 바구니씩 들고 허허 으기양양. 안 먹었다. 깜짝이야. 그래요, 자랑할 만하죠. 아이들이 신나게 감자 캐고 노는 동안 다 굳은 비누. 부자 농부와 직원들은 체험의 추억을 전해주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비누를 굳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가 부지런히 포장을 해서 아이들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갖고 제일 분주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뭐 하나씩 가져가면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항상 체험을 하고 체험물을 가져가면 이런 만족도, 성취감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꽃비누를 상당히 좋아해요. 다양한 농장 체험에 동물 먹이 주기 체험까지 모두 끝이 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있죠. 체험 농장의 마스코트와 마지막 인증 사진까지. 안녕. 신나게 놀고 가는 발걸음이 가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소야 오늘 재밌었어? 재밌어. 너무 많아요. 제이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이따 가자. 어머니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네. 체험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이 모두 만족을 준 체험농장. 과연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체험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2억 5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동부의 농가 수익, 체험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2억 5천만 원.